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볼 거고요. 요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음 노래를 갔으니까 이번엔 조금 잔잔하게 정준일의 첫눈 신청하신 참가자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서 나와주시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아직 신청자가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청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입에다 대시고요.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잠시만 계셔주세요. 자,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 사는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홍준영님. 아, 네. 아, 좋습니다. 실례지만 좀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이에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수능 봤나요? 아니면은 아직 수능 전인가요? 아, 내년에 봐요. 내년에.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또 귀엽게 생긴 친구가 또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소독을 해놨기 때문에 마스크 불편하시면 벗고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우리 참가자분도 물을 좀 준비를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드시고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요. 알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곡 정준일의 첫눈 신청하셨는데 단단한 노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제가 아래다 내려놓을게요. 갑니다. 내 마음 한 번만 만져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일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린 끝에 그대가 서 있어주기.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 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나득하다. 긴장돼서 앉아서 부르고 싶대. 그대와 시간 그 하루가 내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럴 수 없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맘을 전해줄 텐데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주하나 이렇게 이제 띄워주면 돼. 좋습니다. 좀 이따 띄워주고. 자, 좋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좀 의자를 달라고 해가지고 의자 달라고 그랬잖아요. 다리 풀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살짝 풀렸어요.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어떻게 그러냐. 자, 일단 좋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볼 거고요. 생존은 1, 탈락은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쪼르륵.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1과 0이 반반인데,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죠. 좋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제 1라운드 통과, 이제 2라운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1과 0이 지금 많다라는 건 0 탈락을 좀 했으면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2라운드 노래 어떤 거 한번 가보실까요? 마이크 입에다 가까이 대시고. 김동률의 간사. 김동률의 간사? 감사. 감사, 감사.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률의 감사 한번 만나볼 거고, 이 친구가 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채팅창 한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 1과 0을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채팅창이 딱 뜰 거예요. 그때 0이 올라온다면 중간에서 끊기고요. 1이 올라온다면 2라운드까지 갈게요. 자, 좋습니다. 김동률의 물 한 잔. 물 드시고. 오,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거리 노래방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또 차려입고 왔나요? 원래 이렇게 입어요? 좋습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 고2? 좋습니다. 자, 과연 우리 참가자분은 김동률의 감사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잘 들었습니다. 오~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오네요. 예. 자, 일단 2라운드도 통과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 같아. 이제 좀 저음 부분에서 떨리는 것만 조금만 보정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포인트로 잘 살려서 필요한 부분에만 딱 넣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갔다 와, 갔다 와. 화장실 간대요. 긴장돼가지고 소변 말고. 아, 너무 귀엽다. 고등학생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나이라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네, 좋습니다. 아직 컨트롤. 자,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긴장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2라운드 때 조금 더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 이 숨은 고수들이 이게 많아. 많다. 진짜로. 너무 잘하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 친구 갔다 오면 바로 3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앉아서 하니까 편안하네요. 좀 만약에 추가로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앉아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감사라는 노래가 고백송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많이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은 좀 물어봐야겠어.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오네. 집에 간 거 아니겠죠? 아, 왔다. 자, 왔네요. 자, 일단 오시면 되겠고요. 앉아주시고. 좋습니다. 자, 앉아볼까요? 우리 친구 혹시 이 노래를 혹시 누구 형구에게 좀 불러준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 뭔가 감정이 좀 느껴졌거든. 마이크 입에 대시고. 있었어. 잘 됐어 안 됐어? 헤어졌어. 아이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또 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예, 거기서 또 뭔가 난 감정이 좀 느껴졌거든요. 안 좋게 헤어졌나 보네. 표정이 안 좋은데.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생활이니까 좀 묻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3라운드 무대 한번 가볼 건데 3라운드는 어떤 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정준일 바램. 아, 정준일의 바램. 좋습니다. 요 노래도 또 고백송 또 이렇게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듣기 또 좋은 노래인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라운드 무대 어떻게 보여주실지 만나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간에 채팅창을 제가 지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좀 나을까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긴장되시는 거 플러스 멘탈 흔들리니까 좀 안 나오시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끄니까 좀 난 것 같거든. 어때요? 의견 좀 받아볼게. 아, 그렇게 할게. 그러면 중간에 이거 할 때만 올리고 끝나고 토크할 때 다시 키울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라운드 노래 정준일님의 바램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지 않길 바래요. 오늘도 나 다짐했어요. 나만큼만 아니 나보다 조금 아팠으면 난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될 거
하루는 어떤 한번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스토리가 있어서 더 마음에 아팠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 친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좀 마음이 안 좋았어.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쉬는 템포도 있었고. 자,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세 번째 곡이었나요? 맞죠? 세 번째 곡이었는데. 상금으로 제가 봤을 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상금 5만 원 주자 5, 아니다 7만 원 주자 7, 아니다 10만 원 주자 1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쭉쭉. 네. 오호. 오케이, 좋습니다. 상금은 제가, 우리 친구 일어나 줄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5만 원 챙겨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연습해서 또 나와요. 잘했어요.